경우의 수나 확률 쪽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갖고 가셔야 될 게 자세가 고난도 4점이라면 일단 노가다의 자세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규칙을 찾거나 아니면 또 뭘 할 수 있어?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들을 풀이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는 수능시험장에서 여러분들 10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에서 확통 문제에서 이제 경우의 수나 확률에서 고난도 문제가 뜨기 시작하면 진짜 이거를 정 안 되면 내가 하나하나 다 구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고난도 문제들은 접근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왜? 진짜 그렇게 끝까지 풀 게 아니라 중간에 얘네들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들을 간략하고 쉽게 풀 거니까. 자, 그래서 9번 문제가 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9번에 1번 문제 답 나온 친구들을 먼저 좀 같이 봅시다. 제대로 나왔는데. 그래서 9번에 1번 문제 보자. 74페이지예요. 늦게 오신 친구들 같이 보자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9번 문제는. 일단은 얘는 대응표 그렸어, 안 그렸어? 그니까 안 그리면 아주 그냥 시작할 대자야 된다고 그랬죠.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대요. 그래서 1, 2, 3, 4라는 정의역에서 공역 1, 2, 3, 4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임의로 택한 함수 F가 땡땡을 만족시키래. 그게 뭐야? F1의 함수값은 F2보다는 어때야 되는 거야?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F3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고요. F3은 F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게 지금 활짝 뜨는 거야. 사실은 말이야, 일단 전체 경우에서부터 구하면은요, 원래 함수의 개수는 뭐 1대1 대응이라던가 이런 전제 조건이 없으니까 각자 각각의 값들이 갈 수 있는 건 4개라서 4의 4제곱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답은 맞죠? 그럼 여기서 요거를 만족하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올려야 되는 거지 얘들아, 맞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걸음마다기부터 제가 문제를 만약에 풀어드린다고 친다면 만약에 이 값을 모르는데 여러분들 이 값을 구할 수 있겠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몇 가지 되는 거니? 이렇게 되면 뭐야? 네 개 중에서 순서를 우리가 공유해야 돼? 자동방으로 가야 돼? 자동방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네 개 중에 몇 개를? 네 개를 중복으로 하락하여 순서에 상관없이 뽑아내면 되는 거 맞아요? 맞아? 네. 이해가?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다 등호합까지 우리가 부등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요 함수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4개 중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4개를 뽑아야 돼. 한 가지야. 왜? 1이 갈 수, 4가 갈 수 있는 게 몇야? 어디밖에 없어? 4. 3이 갈 수 있는 건 3, 2가 갈 수 있는 건 2, 1이 갈 수 있는 건 1.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작 같은 이유는 다 부등호면은 우리가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등호가 들어가 있던가 빠지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게 들어갔다 중간에 한번 빠졌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가다의 자사를 직접 개수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죠. 됐어요? 혹은 이렇게 푼 거야 실제로. 어떻게 풀면 되냐? 자 그럼 이런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까? 시바 그럼 진짜로 구해 에라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래봤자 뭐 지가 256개를 안 넘을 테니까 한 240개 정도 세면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 먼저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그럼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얘가 그러면은 1, 1에 가도 상관은 없겠네. 그치? 1에 가지? 1, 1. 그럼 여기가 1에 가면 얘는 무조건 1보다 어떤 쪽에 가야 되는 거야? 큰 쪽에 가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1, 1이 와버리면 2, 3, 4의 값들 이 세 개 중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중복을 허락하여 두 개를 뽑아내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3의 h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네. 2, 2가 와도 되고 2, 3이 와도 되고 3, 4가 와도 되고 4, 4가 와도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2, 3, 4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순서는 우리가 고려하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부등호 있을 때 안 된다. 문제가 지가 알아서 순서를 고려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고려하는 게 아니다. 그치? 이렇게 되네. 그래? 몇 번 있어? 그래? 1, 2, 1, 2 되잖아. 어? 그럼 얘는 뭐야? 2보다 커야 되니까 이 새끼 무조건 3아야 되겠네. 그러면 얘는 3, 3이 오던가 3, 4가 오던가 4, 4가 오면 되는 거잖아. 그 3, 4 몇 개 중에서 두 개 중에 순서에 상관없이 중복을 하니까 두 개가 와도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야 여기 2, 2가 와도 되는 거잖아. 그럼 2, 2가 왔을 때도 3부터 나가니까 이거 3의 h 2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가? 아 이렇게 푸는구나. 이제 뭐가 다 띄우니까 F2가 1에서 끝나면 답이 얘야. F2가 2에서 끝나는 경우에는 여기 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 거야. 맞아? 그러면은 F2가 2로 끝나는 건 여기서 끝나잖아. 그럼 우리가 F2가 3으로 끝내려면 1, 3도 있고 맞아요? 2, 3도 있고 3, 3도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러면은 이게 딴 것도 3, 3으로 뭐 또 끝나는 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딴 게 올 수 있는 게 또 뭐 있어?
1, 2 말고 없지, 이거 세 가지지. 이 세 가지 안에서 이쪽 부분이 이제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냐,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여기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3으로 끝나면 얘네들이 죄다 얼마 되는 거냐? 무조건 얘는 뭐가 나와야 돼? 4. 얘도 무조건 얼마 나와야 돼? 그럼 이거 몇 가지야?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그러니까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가 전체 해당 사건의 경우 수가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 경우는 몇 가지예요? 여기 얼마지, 얘들아? 4C이니? 그럼 여기 몇 가지니? 6가지니? 그 다음에 요 이것도 EH이지 얘들아? 네. 그럼 이게 상콤이니까 3가지. 여기도 몇 가지? 3가지. 그러면은 이거 12가지에다가 3가지 더하니까 몇 가지? 15가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 216분에 얼마가 되는 거야? 15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다 몇 번이야? 216. 되는 거 맞아요. 어렵지 않았죠? 할 수 있겠어요? 자, 10번 문제 봅시다. 10번 푼 사람. 10번 푸신 분. 아니. 아까 풀라 그런 거야, 지금. 아까 풀라 그런 거야. 10번 문제 다시 풀어봐. 5분 줄 테니까, 실시간. 아직 늦게 온 친구들 있으니까 10번 풀어.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뭐라 그러냐면 74페이지야. 74페이지 10번. 74페이지 10번 보시면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항상 중요한 거는 4점짜리가 경우의 수 문제나 확률 문제가 나오면 노가다 할 생각을 해라. 너네가 그렇게 뭐 세련된 기술은 지금 게 아니잖아, 지금 아직. 그럼 노가다 뛰어. 그러다 보면 규칙이나 분류할 수 있는 거리들이 나오는 거야, 항상. N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낼 때 적힌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N이 될 확률이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네요. 자, 그래서 문제들은 다 읽으셨던 걸로 지금 간주를 하고 문제 풀이에 들어가시면 지금 공이 주머니에 1, 2, 3, 4부터 시작해갖고 총총총 N개의 공까지 들어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이렇게 풀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은 어떻게 한 거야? 그냥 N이 3일 때를 한번 해보는 거겠죠. 지금 무슨 소리인지. 그럼 공이 몇 개 들어있어? 1, 2, 3, 3개가 들어있어.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전체 공을 갖다가 이 3개 중에서 동시에 임의로 3개를 꺼내는 방법은 오로지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되겠죠. 이해가요? 그러면 이 공을 뽑은 거는 1, 2, 3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근데 문제는 뭐야? 적힌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3이 돼요? 아니면 4가 돼요? 딴 거는 그런 방법이 있어? 없어? 그럼 N이 3일 때는 이게 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맞아? 자, N이 4일 때를 생각해보자. N이 4란 얘기는 주머니에 공이 1, 2, 3, 4, 4개가 들어있는 거고 그러면은 4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는 4 콤비네이션 3이야. 맞아? 이해가? 근데 어떤 공을 뽑았더니 그 3개의 공의 최대와 최소의 합이 얼마가 될 확률? 4가 될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공을 뽑으면 돼? 1, 2, 3을 뽑아버리면 여기에 최소값 1과 여기에 최대값 3을 더해서 4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이해가? 그러니까 이거 몇 가지가 되는 거야? 한 가지 바퀴 더 되겠어? 딴 거 있어? 없어? 뭐 이렇게 뽑아갖고 2하고 4를 더하니까 4가 나오니 안 나오니? 무슨 말인지 이해한가? 아니요. 친구야? 그럼 이제 N이 얼마일 때? 5일 때를 해보자는 거지. 노가다야. 1, 2, 3, 4, 5를 나열해. 그럼 다섯 개 중에 몇 개를 뽑아요? 세 개를 뽑아요. 그래서 어떻게 세 개를 뽑았더니 최대와 최소의 공이 세 개를 뽑았을 때 가장 작은 놈과 가장 큰 놈의 합이 5가 되게 뽑히는 경우는 어떻게 뽑으면 되는 거야? 1, 4와 2, 3을 뽑는 1, 2, 4라던가 1, 3, 4 몇 가지가 생겨? 두 가지가 생기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 맞아? 만약에 2, 3, 4를 뽑으면 둘의 합은 6이잖아 최대 최소의 합은. 3, 4, 5를 뽑으면 둘의 합은 8이 되는 거고 맞지? 그러니까 1, 4를 뽑고 그 안에 선택할 수 있는 거 한 개를 뽑아서 1, 2, 4라던가 1, 3, 4를 뽑으면은 그 1, 2, 4 안에 있는 최대와 최소의 합도 5가 되고 1, 3, 4 안에 있는 최대와 최소의 합도 5가 되는 거잖아요. 됐어요? 인정? 인정? 어? 그래? N이 6일 때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야. 4점짜리잖아. 그래서 1, 2, 3, 4, 5, 6을 생각을 해봐. 그럼 이제 이거는 자연스럽게 6 콤비네이션 3이 되고 6이 되기 위해서는 1, 5 안에서 1, 2라던가 1, 3라던가 1, 4라던가 총 몇 개 뽑을 수 있어? 3개 뽑을 수 있지.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뽑을 수 있어? 6이 되기 위해서. 6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2, 4를 가지고 2, 3, 4를 뽑으면 2와 4가 돼서 6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 몇 가지 나와? 한 가지 나오는 거 맞냐? 안 맞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여기는 아직도? 어떤 공을 여기에 4라니 3개를 뽑았어. 1, 2, 5를 뽑아. 그럼 여기에 최대와 최소의 합이
n이 여기가 6이 되니까 6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지 지금? 문제를 좀 읽어, 성의 있게 제발, 시발. 봤어요. 어떤 공을 갖다가 나라 여기서 세 개를 뽑는데 그 세 개 중에 가장 작은 수랑 가장 작은 공의 숫자의 합이 5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럼 전체 다섯 개가 있다면 n이 5라면 전체 다섯 개 중에 세 개 뽑는 건 5콤비네이션 세 가지인데, 그치? 근데 어떤 공 세 개를 1, 2, 4를 뽑으면 1, 2, 4를 뽑으면 그 중에 최소 1과 최대 4를 넣어서 5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럼 1, 2, 4 뽑았을 때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1, 2, 4. 그 다음에 1, 3, 4. 1, 2, 4, 5 뽑아도 돼? 1하고 5를 더하면 5가 나와? 이런 경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너네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만들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규칙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봐봐. N이 10일 때야. 1, 2, 3, 4, 5, 6, 7이야. 그럼 얘는 얼마? 7콤비네이션 3이야. 그럼 1, 6 안에서 1, 2, 6, 1, 3, 6, 1, 4, 6, 1, 5, 6 몇 가지 나와? 네 가지 나와, 안 나와? 그 다음에 7이 되려니까 2, 5 안에서 2, 3, 5, 2, 4, 5 뽑아도 7이 나와, 안 나와? 그치?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는 1 더하기 3 더하기 얼마가 되겠어? 여기가 1이었어. 1 더하기 3이야. 이건 1 더하기 3 더하기 5가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2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여기는 뭐가 오겠어? 2 더하기 4 더하기 6이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n이 무슨 수일 때랑 무슨 수일 때로 두 개의 상황을 분류해 봐야겠어? 그렇지.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상황을 몇 개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해 봐야겠다. 맞아? 내가 항상 말하는 이 순서도 4점짜리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확률에서 나오는 문제들의 순서도는 노가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규칙을 찾고 그 규칙을 찾음으로써 분류가 돼. 아니면 노가다를 통해서 처음부터 분류를 해갖고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거라고. 4점짜리 어떻게 손대야 되는지 내가 계속 얘기한다 지금. 통계 쪽 말고 확률에서 4점짜리 문제 이렇게 손대는 거야. 항상 거의 순서도와 순서도야 순서도 머릿속에 외우는 공부를 할까 생각해.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자. 아, n이 4일 때는 우리가 얼마야? 1까지 더했고 6일 때는 1, 3을 더했으니까 그럼 n이 우리가 이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보자는 말이야. 짝수니까 2k라고 볼게. 맞아? 짝수일 때는 그럼 얘는 얼마라고 볼까? 2k 플러스 1이라고 놓자 이거지. 그래서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n의 값을 두 개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찢어낼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이제 순서상의 개수가 조금 문제는 어렵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n이 짝수일 때는 n이 짝수일 때 첫 번째 쓰자 거기다가 n이 어떻게 될 때? 짝수일 때 짝수일 때는 우리가 이때 전체 경우의 수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n 콤비네이션 3이 돼야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무조건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는 n 콤비네이션 3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k 값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 지금 이렇게 봐야 되겠네. 억지로 만들어 보자. 그럼 여기는 1이고 여기가 1 더하기 3이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3 더하기 5가 되는 거라서 얘네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초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의 합공식들을 이루니 안 이루니 맞죠? 그러면 여기의 합공식은 2분의 하위의 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끝항인데 초항은 항상 1이지. 그럼 여기에 항의 개수와 여기에 끝항을 갖다가 올려주면 공식이 하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2K에서 K가 2일 때는 항의 개수가 한 가지지. K가 얼마일 때 여기 2K면 K가 3일 때는 항의 개수가 두 가지지. 그러면은 8이 되면은 이게 2K면은 K가 4일 때는 세 가지지. 그러니까 여기 항의 개수는 K-1가지야. 다시 한번. 근데 그 K는 2분의 N인 거 맞아 안 맞아? 이해가? 그러면 항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N 빼기 1가지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치?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끝항이잖아.
그럼 끝항은 뭐냐면은 우리가 n번째 항을 얘기하는 건데 초항이 1이고 n-1 공차가 2인데 이 n 대신에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2분의 n-1 빼기 1로 이렇게 가도 되는 거 맞니 안 맞니? 등차수 열약 공식을 이용하면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n 돼서 n-3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될 때 5분의 1일 때의 n의 값을 찾아보자 이거잖아. 됐니? 그럼 이게 고난도 문제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이 친구는 3팩이니까 6분의 n 곱하기 n-1 곱하기 n-2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니?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얘랑 곱한 게 같으니까 식을 이렇게 써보자. 6분의 n 곱하기 n-1 곱하기 n-3이라는 식과 여기 5라는 친구랑 여기에 있는 값을 곱한 2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5 곱하기 2분의 n-1 곱하기 n-2의 값이 같을 때의 우리가 n의 값을 구해줄 테니 안 되냐? 되지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다 정리를 하시면은 n에다가 만약에 이게 6을 넣으니까 6 넣으면은 약분이 되고 5 곱하기 어? n-2 아니야? n-3이야? 어느 게 이게? 아 n-2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6을 넣으면 나 이렇게 정리를 해. 그럼 6 넣으면 돼. 왜냐하면 6 넣으면은 여기가 얼마냐면은 5 곱하기 4라서 20이 되고요. 여기다가 6을 집어넣으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6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가 돼서 20이 돼서 n이 6일 때 하나 성립해요. 그럼 선생님 n이 6인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내가 풀고 갖고서 계산한 거고 이거 갖다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으로 풀면 n 값이 두 개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거? 짝수인 거를 찾아갖고 n 값이 얼마이다? 6이다라는 거 하나 발표해 보자. 됐어? 그럼 또 이제 우리가 모일 때 한 거야 지금은. 짝수일 때 한 거지. 그럼 이제 모일 때 해야 되겠어 우리가. 홀수일 때 하면 되겠지. 홀수일 때. 그럼 홀수일 때는 또 여기다 밑에다 깔아볼게. 두 번째 n이 홀수일 때 n이 2k 더하기 1일 때 이렇게 써보자. 그럼 어쨌든 간 분모는 n 콤비네이션 3이지 항상. 그러니까는 6분의 n 곱하기 n-1 곱하기 n-2야 항상 얘기가 맞지? 홀수일 때나 짝수일 때나 전체 경우의 수는 어쨌든 n개 중에서 3개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 n이 짝수든 홀수든 다시 답이나? 궁금했지 지금? 아니요. 근데 왜? 질문을 해봐. 아니 그냥 어려워서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가 뭐야? 초항이 2지 얘는 2 더하기 4지 맞아? 그럼 얘는 등차수여야 공식 2분의 하의 개수 얼마인지 몰라? 초항이 2야? 끝항이 얼마인지 몰라? 이거 구해주면 되잖아. 근데 K가 이게 5면 2일 때 항의 개수가 1개지. K가 2일 때 항의 개수가 하나지. K가 얼마일 때 이게 2K 더하기 1로 보면 K가 3일 때 항의 개수가 2개지. 그럼 항의 개수는 K-1개인데 K라는 친구는 2분의 N-1인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항의 개수는 어떻게 돼? 2분의 n-1 빼기 1이 항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럼 끝항은 뭐가 와야 돼?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의 합공식에서 맞아? 초항은 2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n-1 d인데 이 n 자리에 우리가 뭘 집어넣으면 돼? n 자리에 항의 개수가 이게 n개인데 실제로 항의 개수가 요거지. 요걸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이게 뭐가 와야 되는 거야? 2분의 n-3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넣고 이것 또한 5분의 1을 정리해 주시면은 n의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홀수인 n의 값을 구하시면 5가 나와요. 그래서 답은 5 더하기 6, 11이 됩니다. 4점짜리 문제 중에서도 난이도는 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흐름이 노가다를 통해서 규칙을 찾거나 분류를 해서 문제를 풀이해 나가는 것은 어떤 문제든지 항상 다 동일하다. 맞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노가다의 자세들은 항상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냥 못하겠어요. 버릴게요. 이러면 안 된다고. 21번, 30번도 버리는 마당에 이것까지 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버려? 그렇게 조금 조금씩 버리기 시작하면 앞에 기지 하나 풀고 그냥 구등급 맞으면 되는 거잖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자. 혜민이 됐어요. 다 나오니 혜민이는 높이 높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페이지에 그리고 우리 지금 도영이하고 인혁이네 방은 제가 72페이지에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풀 시간을 안 드렸는데 지금 가지세요. 1번부터 5번까지 다 풀어 빨리. 이거 정확하게 친구들이게 7분 안에 내면 다 풀어.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너네 뭐 하면 돼? 우리 저기 다빈이네 반은 토끼 간반은 우리가 9번, 10번 지금 오답 적게 빨리. 자 우리가 이제 확률에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연산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짜잘하게 뭐 젖샘 정리가 뭔지 곱샘 정리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확률의 연산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뭘 가지고 푸는 거야? 집합이라는 도구, 집합의 연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률을 연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건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두 개의 사건이 독립일 때 독립한 면식을 갖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용할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 배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배반이라는 거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내용에 굳이 얘기하자면 조건부 확률까지 들어가서 집합의 연산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쪽의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13번 문제를 볼 건데요. 13번 문제 같은 경우들은 실제로 여러분들 해설지에 나와 있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한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부근이가 같이 좀 저기 뭐야 아까 저기 오늘 뭐 먹었냐면은 김치찌개랑 그 다음에 고등어구이 밥 3공기 먹으면서 같이 연구를 해본 결과 13번 문제는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거지. 문제 좀 읽어보자. 자, 집합 A는 1, 2, 3이야. 그거의 모든 부분 집합 중에서 임의로 서른다는 두 개의 집합을 동시에 선택할 때 그랬어요. 그럼 집합 A의 원소가 뭐가 있는 거니? 1, 2, 3이 있는 거잖아. 영현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부분집합은 2의 몇 제곱이야? 3제곱이라서 부분집합이 총 몇 개가 되는 거다? 8개가 된다.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 소리노수라는 친구들은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8개인데 우리가 어쨌든간 두 개의 집합을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집합을 동시에 택한다는 거는 8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야? 두 개를 선택하겠다는 거다. 맞나요?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 택한 두 개의 교집합이 1을 포함하거나 2를 포함할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거기에 뭐에다가 밑줄 치시냐? 여러분들 권화에다가 밑줄을 치세요. 권화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영어로 오화가 되는 거죠. 또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가 교집합이니까 또는 뭐가 되는 거야? 합집합이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교집합이 둘의 교집합이 1이라는 원소를 갖거나 교집합이 2라는 원소를 가질 확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면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교집합이 1의 원소를 가질 확률에다가 교집합이 2의 원소를 가질 확률에서 교집합이 1과 2의 원소를 모두 가질 확률을 빼시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가니 무슨 말하는지? 그러면 둘의 교집합이 1의 원소를 갖기 위해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집합들이 모두 다 1을 포함해야 돼 안 해야 돼? 포함해야 되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우리가 1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3 빼기 1이라서 요 기억나니? 4개가 돼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가? 그럼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 얘들아?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아봐야 되겠네. 자, 2를 반드시 포함하는 우리가 부분 집합도 총 몇 개야? 4개인데 그 4개 중에 2개를 뽑으면은 무조건 둘의 교집합은 항상 2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 2개를 더한 다음에 1과 2를 모두 다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개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 2개 중에서 2개를 뽑아내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 맞냐 안 맞냐? 이게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교집합이 1이 되는 확률과 2가 되는 확률에서 둘의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을 빼주게 된다면 그게 결국에는 합집합이 일어나게 되는 확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를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부르지요. 됐나요? 질문 이해 안 가지면 됐어? 쉽죠? 오케이, 남자 보러 갑시다. 15개의 공이 있어요. 16번 문제 봅시다. 공이 총 15개가 있는데 이 15개 주머니 안에 공이 15개가 아니라 15개 주머니인데 주머니 안에 15개 공이 들어있는데 1은 두드러있고 2가 써있는 것도 있고 3이 써있는 것도 있고 4가 써있는 것도 있대요. 그쵸? 근데 얘네들이 각각 몇 개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안 했어? 근데 그게 각각 몇 개인지 알아야 이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가 확률과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방정식이라던가 부등식들을 가끔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방부등식들을 갖다가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세팅을 안 한 채로 손을 놓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이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자, 근데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우리가 K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은 K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은 K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의 2배. 다시 말하면 1을 넣으면
1은 1이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의 2배가 2가 적힌 공에 나올 확률이래. 3이 적힌 공에 나올 확률은 2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의 2배래. 그러니까 공들이 서로 계속 몇 배씩 가고 있는 거야? 2배씩 가고 있는 거지. 에이? 공이 2배씩 더 많으니까 확률이 2배씩 높아질 거 아니야. 진을 다시? 이거 해석이 되니 얘들아? 어? 이거 해석 되냐? 무슨 말 하는지 이해 안 가? 이거 해석을 해야지. 1이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은 2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의 절반. 그러니까 1이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의 2배가 2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1이 적힌 공의 확률, 1이 적힌 공의 개수가 1이 x개 있으면 2가 적힌 공은 몇 개 있어야 돼? 이 주머니 안에 몇 개 있어야 돼 얘들아? 2x. 2x가 있어야 돼. 3이 적힌 공은 몇 개가 있어야 돼? 4가 적힌 공의 개수는 몇 개가 있어야 돼? 그럼 이걸 다 더하면 몇 개가 되는 거냐 하면 15x개니까 전체가 15이니까 x는 얼마야? 그러니까 여기가 1개, 여기가 2개, 얘가 4개, 얘가 8개라고 놓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임의의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두 공에 적힌 수의 합이 5일 확률을 구하라는 했지. 그러니까 전체 몇 가지의 공 중에서 15가지 공 중에서 두 개를 뽑는데 공에 적힌 수의 합이 5가 되려면 1, 4를 뽑거나 2, 3을 뽑아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1, 4를 뽑을 확률은 1 콤비네이션 1, 1에서 하나 뽑고 4, 8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가 바로 1, 4를 뽑을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얼마를 뽑을 확률이 있는 거냐면은 2, 3을 뽑을 확률은 2개 중에 하나 뽑고 여기 4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답이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야? 2 콤비네이션 1과 4 콤비네이션 1인데 얘네 둘은 서로 겹칠 일이 있어 없어? 1, 4를 공에 뽑을 뽑는 경우, 공을 뽑는 경우랑 2, 3 공 뽑는 경우가 서로 겹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씨발! 그러니까 얘네들의 교집합은 빵이니까는 합집하고 그냥 얘와 얘를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다? 더해서 끝내면 되는 거다. 이해 가요? 무슨 말을 하는지? 진우야? 19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여사건이라는 건 적어도가 들어갈 때 쓰는 게 아니라요. 상대적으로 내가 구하기 편한 것들, 반대되는 게 많은 게 더 구하기가 쉽다 그럴 때 본능적으로 쓰는 거야. 내가 이제는 텔레비전 조사하는 거 얘기했죠, 초등학교. 애들 세워놓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 푸세요, 지금. 7시. 자, 얼른 하자. 안 눌러줘, 미안해. 자, 19번 보시면은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서로 A, B라고 하자 이거야. A하고 B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이거 있으면 되게 안전해 보이잖아, 뭔가. 몇 가지야, 전체 경우의 수가? 36가지야. 그 중에서 해당 사건의 확률을 구하면 돼, 그치? 근데 뭐라 그랬어? A하고 B의 곱이 뭐이거나, 얘들아? 짝수이거나. 뭐라고? 짝수이거나야. 짝수일 확률 또는이야, 또는. 맞아? 그리고가 교집합이니까 또는 무슨 집합이야? 합집합이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서 2의 A 더하기 2B 제곱이 64에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들아? 배수가 돼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얘가 64의 배수가 되려면 64가 2의 몇 제곱이니, 얘들아? 제곱. 아. 64가 2의 제곱이에요. 2의 6제곱이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얘들아, A 더하기 2B가 6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64의 배수가 되려면? 이게 9가 돼도 64의 배수잖아. 1억이 돼도 64의 배수잖아. 왜 2의 6제곱을 인수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일단 여러분들 이번에 A 더하기 2B가 64의 배수면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A 더하기 B가 짝수일 확률이고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합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이거의 확률과 이거의 확률을 구해서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려면은 짜증이 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1 마이너스 어떤 확률을 구하면 되냐면은 이 친구의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아요. 이 친구의 여집합의 확률을 구해서 그걸 1에다가 대고 빼주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1 마이너스 A와 B의 짝수의 여집합은 무슨 수야 얘들아? 짝수 말고 뭐 쪽수 무슨 수? 홀수. 그래서 A와 B가 홀수면서 합집합이 뭘로 가야 되지? 드모르간에 의해서 교집합으로 가야 되고 A 더하기 2B가 6보다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작을.
요렇게 되면서 동시에 요렇게 되는 확률을 구해주면 얘가 36분의 AB 두 사이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가 되려면 무조건 홀수만 나와야 되는 거 맞냐 안 맞냐? 홀수 곱하기 홀수가 돼야지. 짝수 곱하기 홀수가 되면 짝수 곱하기 짝수들은 홀수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나올 수 있는 홀수가 1, 3, 5지 주사위라는 데서 나올 수 있는 거. 그래? 네. 그러면은 뭐 1, 3이라던가 1, 5라던가 5, 3이라던가 이런 경우들이 될 건데 문제는 또 요게 6보다 작아지잖아. 그럼 될 수 있는 거 찾아봐. A가 1일 때 B가 1인 거 돼요? 인정? A가 1일 때 B가 2인 거는 되든 말든 상관이 없지. 왜? 1, 3, 5 중에 하나여야 되니까. 그럼 1일 때 3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6보다 크니까. 이해가? 그러면은 A가 3일 때 B가 1인 거는 가능해? 불가능해? 3, 3은 가능해요? 3, 3은 가능해요? 안 되죠. 나머지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총 몇 가지야 이게? 몇 가지야? 이 해당 사건의 경우 수 몇 가지야? 몇 가지? 1, 2일 때랑 3일 때랑 몇 가지? 두 가지. 1에서 2에 끝나면 되잖아. 그 답은 얼마야? 18분에 응? 어? 17 4번 아니야? 잠시만 좀 4번이네. 됐어?